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셨습니다. 화면이 아주 좋죠? 자, 차 이름은 타이폰이고요. 타이폰 같은 경우는 한 1, 2년 전부터 인기 있었지만 지금 거의 뭐 제품 자체가 신형에서 최신형으로 나왔습니다. 좀 틀린 점은 뭐 특별하게 많이 틀린 점은 없어요. 그렇지만은 약간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저희 배터리 쪽 보시면요. 보시면 배터리가 이제 이게 슬라이드 시기로 왔다 갔다 움직일까 봐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게끔 턱이 있어요. 턱. 자, 이 턱이 있어가지고 딱 덮어주고요. 그 다음에 나사가 2.6mm였더라, 이거. 나사가 좀 두꺼워졌어요. 얘는 그대로 쓰네요, 였다. 지금까지 약간 틀린가 보네요.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발이 달라지고요. 차마다 약간씩 틀리구나. 그쵸? 스테빌라이저도 약간 좀 튀게 생겼는데, 스테빌라이저도? 스테빌라이저 약간 뭐 그전보다 좀 튀게 생겼어요. 스테빌라이저가 약간, 이런 모양 스테빌라이저는 좀 특이한 스테빌라이저인데요. 약간 차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었네요. 그 다음에 윙도 달라졌고요. 윙도 달라졌고, 바디 색깔 당연히 메탈릭 블루래가지고 되게 이뻐요. 메탈릭 블루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메탈릭 블루. 이런 색깔 나오죠. 자, 그 다음에 공회전 한번 해볼게요. 공회전. 서버도, 나쁘지 않아요. 서버도. 당겨볼게요. 쭉 당깁니다. 그 대신 브레이크는 세게 잡으면 안 되겠죠? 오와. 자, 이렇게 해서 나온, 아르마 드랑고 신형 타이폰입니다. 자, 생방송으로도 나왔지만, 이렇게 또 우리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우리님께서 보여주는 것도 또 제맛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손으로 아까는 제대로 가까이서 못 보이지만,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요런 거. 여러분들 메탈 부분. 샷이 밑에 쪽도 메탈이고, 힌지 마운트가 무지무지 두껍고요. 여기도 안쪽에도 있고요. 그쵸? 이 안쪽에도 안 보이지만, 이 안쪽에도 있어요, 여러분들. 안 보이지만, 이 안쪽에도, 안 보이지만,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. 숨어있어요, 이렇게 숨어있어요. 힌지 마운트가. 이렇게 숨어있습니다, 이렇게. 이 색깔이 쇼타운인데, 쇼타 색깔도 여러분들, 특별하게 검정색인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탈이에요. 메탈인데, 굉장히 두껍죠. 그 다음에 옆으로 잠깐 돌려보시면은, 이제 파워소스. 자, 파워소스. 파워소스도 굉장히 좋은 파워소스. 하비인 계열인데요. 서버도 마찬가지고 하우스도 그렇고 일단 방수입니다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냐면 사실 이게 10만원 정도가 아니라 15만원까지 DC가 돼서 굉장히 싸게 팔고 있어요. RC라이프에서 예전에 60만원대 70만원대까지 팔았던 제품이에요. 어쨌든 80만원까지 나왔죠. 그렇지만은 굉장히 싸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이제 뭐 배터리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조종기라든가 충전기라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주행하는거예요. 자, 조종기는 요거 들어있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따로 차만 구매하실 분을 사용하고, 조종기 빠진 버전, 차 있는 버전, 그 다음 풀세트 버전, 이렇게 A, B, C 타입으로 이렇게 보내도록,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.